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앞장서서 방지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경북에서 코로나19 긴급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은 8월 7일에서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령 인근 집회 참가자,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인데요.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거부나 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2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많이 부족하였습니다만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이 모두 합심하여 재유행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과 경상북도가 가축 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 기술을 개발합니다. 19일 한국전력은 경상북도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고체 연료를 사용해 전력과 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열 병합 발전 테스트베드를 운영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13일 2020 농촌 살리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단위 통계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행정 시스템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농업 경영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활용과 생활권 단위 지표 개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읍면 단위 생활권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면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고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내 평생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과정 연수를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춘 조치인데요. 전문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질 높은 강의를 통해 강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평생학습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화가 지원되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과정 복습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